이용관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 중에 절반이 메타인지에 속았을 때 발생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메타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몇천 년 전부터 동서고금에 다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인데, 예를 들면 아, 나 잘났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한테 희망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또 동양에도 옛날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제일 많이 하는 뭐 지피지기, 백전불태 뭐 이런 말도 있고, 노자는 아예 단언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병이라 그랬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상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경지라고 했고요. 노자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알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는 인생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뭐 창업의 신이죠. 이분이 남긴 말을 하나만 딱 고르라면 이 말일 거예요.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한 말이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어떻게 보면 stay hungry는 내가 목표에 대한 성취에 대한 엄청난 갈증, 그 계속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창업가의 메타인지, 결국은 그 시작점은 현실 인식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너무 좋은 기술의 창업의 저는 요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발전을 하려면 저는 넘어야 되는 것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학문적 역량하고 사업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인식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함정, 특히 이 씬에서의 전문가의 함정은 저런 학문적 성취를 사업적 역량으로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함정일 수 있어요. 창업가의 메타인지 그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냐. 첫 번째, 자문하는 습관. 되게 냉정한 질문들을 좀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습관이에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구성원한테 너 왜 우리 회사 이렇게 다녀? 근데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물어보면 아, 그냥 저는 뭐가 좋아서 이런 좋은 얘기밖에 안 하겠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패션의 공통점이 있죠. 다 그냥 티에 후드티 입고 있죠. 이들은 왜 이걸 입었을까요? 메시지는 나는 편한 사람이야. 얘기를 하기에 편한 사람이야.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그게 우리 회사에 되게 위기 신호든 좋은 기회가 온 기회의 신호든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라는 거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호칭도 바꿔요. 자, 우리 영어 이름 또는 님으로만 부릅시다. 뭐 뒤에 타이틀도 없앱시다. 뭐 엄청나게 여러 신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지 오류가 생기는 게, 예를 들면 과대평가할 때, 아, 우리는 90이야. 그러면은 10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재들이 안 와요. 반대도 있어요. 너무 과소평가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만큼 왔는데 여기라고 생각해요. 엄밀하지 않으면은 아, 이거 안 됐다고 해요. 기술에 대해서는 엄청 엄밀한데 잘 모르는 사업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케일업 실패. 저는 이제 사업은 뭐하고, 스포츠 중에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고 하면 권투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권투를 이제 할 때 권투는 좋아. 근데 나는 안 맞고 할 거야. 난 때리기만 할 거야. 라고 게임의 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맞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잘한 실수일 수도 있고, 좀 큰 실패일 수도 있고, 조직원 간에, 구성원 간에 엄청난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면 진짜로 뭐 수익이 장기가 안 나서 진짜 문 닫을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맞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실은. 그리고 그 맷집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맷집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맞는 방법을 택하는 거는 거의 실패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